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반대하게 되는 그런 법입니다. 이 법은 마치 다수가 평등하고 차별 없고 모두의 존엄과 인권이 존중되어 2022년 대한민국의 유토피아 세상이 찾아올 것만 같은 착각을 일으켜줍니다. 맞아요. 차별받는 거 싫어요. 아,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도 싫어요. 근데 종교, 성별, 장애, 인종, 학력 사이에 교묘하게 껴있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에 대해 자세히 아십니까? 오늘은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련하여 실제 사례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994년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네덜란드에서는요, 학교에서 3박 4일 캠프를 갔대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갈 시기가 있는 남자친구가 갑자기 아, 나 오늘 여자인 것 같아. 나 오늘 여자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유학생들하고 3박 4일 동안 같은 텐트에서 숙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런 남자랑 남자친구랑 같은 숙소 쓰기 싫은데 내 의사는요? 있을까요? 없어요. 또 보라색의 금요일이란 날이 있어요. 학생, 선생님 모두가 보라색 옷을 입고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표현을 해줘야 되는 날이에요. 21세기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있듯이 이 시대에 동성애를 지지할 수도 있고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자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무조건적인 호의만 표현해야 됩니다. 내가 빡빡하고 보라색 옷을 안 입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친절하게 학교 앞에서 보라색 띠를 나눠줘서 너무 안 됐네. 지난번에 다르네. 응? 지난번에 달라고 조금이요. 지난번보다 적다고? 일단 천이래요. 아니요. 엄청 많아, 이 정도면. 엄청 많아. 학교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상하죠? 평등을 실현하려고 만든 평등법이 오히려 금지당하고 평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따라해주세요.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이다. 역차별이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친구들이랑 카페를 갔는데 카페 이렇게 화장실, 카페 이런 곳곳에 금연 스티커가 이렇게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법안으로 공공장소들이 이렇게 잘 건강하게 지켜지니까 세상 감사했어요. 어머, 혹시 여러분은 제가 흡연자를 차별하는 발언으로 들리셨나요? 아니죠. 죄송하지만 저희 아빠도 냉정한 흡연자신데 저는 아빠를 포함한 모든 흡연자를 차별하고 혐오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빠를 너무 사랑하기에 아빠 담배 좀 끊으세요. 폐암의 85%가 흡연 때문이래요 하면서 유치원 때부터 거의 매년 어버이날마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아빠를 사랑하니까요. 아빠가 폐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셨으면 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즈 확률의 99% 동성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 에이즈 발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0대에서 30대 남자 동성애자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원숭이 두창도 남성 동성애자에게 대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기사를 확인해보면요, 영국 보건당국에서는 793명의 원숭이 두창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여성이 몇 명일까요? 다섯 명. 그만큼 99%의 남자였고 대다수 남성과 성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이즈와 원숭이 두창 배병 원인과 그 배경이 의학적, 과학적, 객관적 사실로 이미 증거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빠를 사랑해서 아빠가 담배를 끊기를 원하고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이 동성애자였다면 끊을 수 있도록 이야기했었을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자, 어디서 나오셨죠? 네, 익산 방주교회예요. 네, 성함이요? 김혜숙 원사입니다. 예, 네, 감사해요. 아, 어디서 나오셨죠? 익산 방주교회예요. 성함은요? 정은비입니다. 네? 정은비요. 네, 자, 우리 친구도 어디서 나오세요? 익산 방주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성함이요? 병인입니다. 이? 병인이요. 네, 병인이? 네.
그 나라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얘기해봐요.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왔어요. 아니요, 교회. 아, 예선교회요. 아, 성함이요? 이주혁이요. 이. 주혁. 이주혁이? 네, 반가워요. 네. 증거는 신고한자가 아니라 신고받은 개가 모욕감을 준 게 아니야, 그거 오해야 라면서 증명해야 이 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입증이 안 되면 벌금 무제한, 한 번이 아니라 말할 때마다 무제한.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니 이해가 되십니까? 법이 통과되면 위법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개정이나 폐지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저 같은 죄인을 세워서 이 자리에서 외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별의 기준도 지극히 주관적이고 편파적이면서 무조건적인 찬성과 호의만 있어야 하는 차별금지법 결사 반대합니다! 구호삼창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쁜 차별금지법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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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적인 찬성과 호의만 있어야 하는 차별금지법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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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